네, 반갑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지방직 9급 시험 얼마 전에 봤죠. 여기에 재계약 개론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세세한 문제를 푼다기보다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히 1년 후죠. 우리를 준비하는 지방직으로 봤을 때 올해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그런 유형들을 문제를 하나씩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재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재배 환경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하고, 유전성이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는 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특히 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런 문항이 나온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학습할 부분은 역시 어디냐면 유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6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이 새로 됐어요. 방문각에서 나온 재배학 원론 책이 출간이 됐는데, 특히 그 책에는 이렇게 앞으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유전성과 6종에서 문제가 좀 다소 좀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책입니다. 앞으로 그 기본 교재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즐겁게 또 해나갈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요약집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재배학 원론 하면은 농업지 가면 어때,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전히 제가 줄기차게 강조를 했지만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설명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간에 설명 했었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 득점의 전략을 말씀을 들어본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꼼꼼히 듣고 평상시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단계단계로 그 문제 유형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식물의 진화에 대한 얘기, 진화하고, 그 다음에 재배 작물로서 특성 획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은 하나가 나왔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재배 작물들과 야생에 있는 식물들과 차이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큰게 바로 뭘까? 이게 일종의, 보게 되면 우리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은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기형 식물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이 아니다. 왜 정상이 아닐까? 따져보게 되면 인간에게 편리성을 위해서 특정한 부분이 기형적으로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약하게 되고 휴면도 약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야생적인 부분이 휴면성이 강해요. 휴면성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대로 어떨까, 생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장을 꼭할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면 2번이 답이 됩니다. 재배작물은 환경에 견디기 위해 휴면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달했다가 이게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서 답은 2번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자, 발화 억제 물질. 자, 그 다음에 담배 치과 억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감자의 발화 억제다. 그럼 대표적인 게 바로 MH입니다. 억제적인 작물들. 자, 그래서 이게 MH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장 조절 때가 그 생장 촉진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건 옥신, 지베렐린,
뭐 사이토카이닌 이렇게 있고 억제제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들 있잖아요. MHC라고 하는 것이 감자의 발화 억제의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A라고 하는 것은 휴면 타파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 유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위 결과를 일으키는 것, 포도에서. 자, 그 다음 수량을 증대시키는 것,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CC다라고 나온 거 바로 뭐냐면, 자, 절간 신장을 어떻게 하는 거? 억제해 주는 거. 대표적인 부분이죠. 자, 거기에 관련된 B9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신장 억제되는 물질이니까. 자, 이 억제제에 대한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어찌 보면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전성의 육종적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좀더 어때 육종적인 부분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풀이가 끝나고 바로 공부할 때 유전성을 다시 한번 용어와 이렇게 이해를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양친을 교배했을 때 생성되는 F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종 1대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이때 유전자형으로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가 불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불합성의 말의 뜻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전달해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가 불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가 수정이 되지 않는 바로 뭐냐면 타식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자가 불합성을 띠고 있는 것은 S 유전자에 나타나게 되는 복 대림 유전자입니다. 자, 대립 유전자가 따블이 되면 복대립 유전자로 봐야 되겠죠? 자, 복대립 유전자 간에는 특성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배체 생물이잖아요? 여기에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는데 같은 유전자 위치 좌에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복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그 복대립 유전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배우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자체형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것은 바로 뭐냐면 포자체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한 것이 두 번째 설명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자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화분을 생산하는 식물체의 유전자형에 의해서 화불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배추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자식 계통을 혼식하잖아요. 그래서 S1, S1 똑같은 거, S2, S2 해가지고 1대 잡종 종자를 체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S12, S13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종자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답이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분량으로 질소 50kg을 추비하려고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와 있냐면 요소 비료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비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비료가 자, 비료의 어떤 그 요소의 비료의 순환 관계가 중요하죠. 먼저 뭐가 있냐면 유기태라고 있었고요. 자, 유기태가 이렇게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뭐로 변하냐면은 자, 우리 암모니아태. 자, 요소가 먼저 빠졌네요. 자, 요소 비료. 그죠? 요소 형태가 되고 요소 다음에 바로 뭐냐면 암모니아태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태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태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아질산을 걸쳐서 질산으로 되는데 우리가 볼때 질산은 비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어때 탈질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암모니아 요소태가 되고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식물체가 이용되는 게 암모니아하고 질산이에요. 하지만 이건 판매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요소태는 우리가 지효성 비료가 되는데 여기서 요소태의 우리가 흡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몇 퍼센트가 되냐면 46%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냐면 시비하는 양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50kg을 추비를 하려고 해, 현재가. 근데 50kg 안에 현재 요소의 흡수율이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50kg만 줘가지고는 우리가 50kg 전체를
어때가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안에 흡수율이 지금 46%가 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만큼 시비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시비해야 될 목적이 50kg이죠? 여기에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6분의 100 해가지고 그 감량만큼이 더 50보다도 오바가 되는 109kg이 정답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료 시비량으로 볼때 그렇게 썩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볼까요? 자, 자식 계통으로 1대 잡종종자 육종할 때, 자, 육성에 관련된 거, 이때 단교배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로 어떻게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볼때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느냐라고 할 때요. 사료 작물을 사용할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삼원교배 및 복교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 잘못된 게 2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대 잡종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는 어떨까? 잡종광 생산이 뚜렷하게 형질이 균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량이 적고 종자 가격이 비싸지만 불량 현질은 적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료 작물을 사용할 때는 삼원교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자,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종자를 토양에 밀착시켜 흡수가 잘 되도록 해서 발화를 조장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밀착을 시킨다고 했죠. 밀착. 밀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를 눌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종자를 밀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층이 있다 보니까 발화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토양을 다져주는 작업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답합이 되고 있는 진압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위는 비료주는 것이고요. 2번 이식은 옮겨 심는 거 얘기하는 거고 경우는 땅을 갈아엎는 거. 그러니까 6번은 어떠냐면 사실은 어떻게 따져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아마 난이도가 극하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와야지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훨씬 어드밴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번은 굉장히 쉬웠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잘 합격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번.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나 처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개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화하 분할을 시켜야 돼요. 자, 플라워링을 시켜야 돼. 이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온도에 의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춘화 처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장의 길이에 따라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 춘화 처리인데 주로 저온에 대한 춘화가 많이 있겠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나왔는데,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추파밀을 춘화 처리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추파성이 있다라고 하면 추파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 영양생장을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걸 춘파성을 만들어 주는 것, 저온 처리, 종자에다 처리해가지고 그게 춘화 처리가 되는 일반적인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2번 일부 사료 작물은 춘화 처리 후에 발화율로 종이나 품종을 구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3번을 볼게요. 동계출형 딸기라고 했죠. 딸기. 딸기의 촉성 재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보면요,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온 처리를 해야 된다. 냉장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딸기가 나왔기 때문에 딸기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틀리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동계 출하용 딸기는요, 촉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여름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냉장 처리해요. 자, 냉장 처리해서 이게 춘화 현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럼 화분화를 유도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답전윤환이에요. 자, 이때 답은 바로 뭐고 전이 뭐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은 밭을 얘기하는 거니까 윤환은 바로 뭘까요? 서로가 윤작의 개념이죠. 돌려짓기 하는 거죠. 그 돌려짓기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 보게 되면 지력 증강이나 잡초를 방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밭에는 잡초가 많아요. 그죠? 그 논에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잡초가 어때?
예방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과 2번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수량 증가인데, 4번이 잘못된 거죠. 왜? 기지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기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oil sicknes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양이, soil 토양이 sickness. 아픈 증상이죠. 왜 그럴까? 연작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생육에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기지 현상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게 잘못된 문제죠. 물론 이것도 어때? 틀리면 안될 문제 중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꽤 쉬웠습니다. 이번에 문제들이 보면은.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9번. 입단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이 바로 뭘까? 입단 파괴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토양 알갱이 알갱이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홧단으로 만들거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입단을 형성하는 건 유기물 지용 대표적이고, 콩과작물 재배하는 거 뿌리옥 박테리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토양계량제. 자, 토양계량제에 뭐가 있었었나요? 혹시 명칭? 아크리, 소일, 크릴리온 같은 그런 물질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괴하는 원인을 우리가 개선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은 수분의 기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또 이번에도 어떤 거?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유형상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작물이 그 우리가 볼 때, 필요 물질을 용의 상태로 흡수하는데 용질로서, 용질이 잘못된 말이죠. 어떠한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용매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용매가 바로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 이 부분, 요것이 답이 잘못된, 1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용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용매 플러스 용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용매는 녹이는 물질, 뭘? 용질을 녹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용질은 뭐야? 녹아지는 거죠. 이런 소금물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물이 될 것이고, 얘가 소금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바로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볼때쭉 계속 나누는 문제들이 참 너무도 쉬워도 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11번. 자, 이번에는 C3 식물, C4 식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다 C3 식물들이에요. 광합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분명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C4 식물은 주로 어떤 거냐면, 선인장, 다육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C3와 C4를 보게 되면, 광합성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C3 식물의 종류를 쭉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C3 식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C3 식물은 주로 어떠냐면 햇빛이 있는 낮에는 광합성 양이 더 많고, 밤에는 호흡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있겠죠. 근데 C3 식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보상점도 극히 낮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보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밤에도 뭐를 하냐면 조그만 빛에도 광합성의 양이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여기도 바로 옳지 않은 것으로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C3 식물의 이산화탄소의 보상점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보면 보통 대기 중에 있는 양이 얼마 정도였어요?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 0.03%. 이건 반드시 숙지라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몇 ppm이죠? 자, 300 ppm.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보상점이 C3 식물이 바로 얼마 정도 되냐면 30에서 70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4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보상점이 얼마냐면 거의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0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조그만 양에 의해서도 광합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안전 저장 온도가 가장 낮은 게 어떤 것이냐. 이것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예. 결국 식용 감자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보면 쌀이라고 하는 게 15도. 자, 저장에 상대 습도가 70% 정도가 가장 이상하다. 이상적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구마는 어떠냐면 감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높죠. 자, 13도.
3도에서 15도, 상대 습도는 85도에서 90% 정도 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큐어링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예냉 처리하는, 이거 장기 보관을 위해서 했던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식용 감자 및 씨감자는 같이 들어가는데, 식용과 씨감자는 같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저장 안정 농도가 3 내지 4도니까 엄청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김치 냉장고 온도. 이렇게 낮은 곳. 자, 이런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습도는 변화가 없고요. 자, 그런데 가공용 감자를 아셔야 될 것이, 가공용 감자는 10도씨 정도가, 자, 식용 감자보다는 더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0도가 돼서 이보다 저온이 되지 않습니까? 저온이 되게 되면 당 함량이 증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10도씨에서는 또 휴면이 또 타파돼 또. 그래서 어떨까? 장기 저장이 어렵다는 게 가공용 감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들,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최종 재배예요. 최종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거의 대부분이 옳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아는 것은 어떤 걸까? 1번, 최종지의 기상 조건으로는 기온이 가장 중요하다. 맞을 수 있고요. 최종포는 개화기로부터 꽃이 필 때부터 등수기까지 강우량이 많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많게 되면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실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발화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때 강우량이 많은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감자는 진드물이 적은 고랭지지방, 주로 어디서 할까요? 강원도에서 주로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 4번, 최종포에서 조파를 하게 되면, 자, 조파, 자, 줄파종이죠. 그럼 이형주 제거하고 포장검사가 편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볼까요? 14번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자, 우리가 검정고배에 대한 그런 관련된 문제인데, 자, 검정고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형 접합체하고, 그 다음에 열성친을 교배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어떤 개념이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형 접합체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종류가 다른 거죠, 이렇게. 자,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로가 상동된 개념에 여기에 누구하고 이형 접합체인 어때? 소문자로 쓰겠죠. 저 하게 되면 얘들은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것이 하나씩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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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타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자, 이 검정교배에 의해서 자,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6종이라든지 유전성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조금만 공부했으면 될수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오답률이 또 많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작물의 습해 대책이에요. 습해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습하게 되면 환원성 물질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황산금은 꼭 피해야 돼요. 이거 피해 줘야 되죠. 어떤 것까지? 미승 유기물까지. 문제가 바로 뭘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데 더 많이 산소가 부족한 형태로 환원의 상태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첫 번째 고휴재배. 자, 고랑을 얘기하는 거죠. 고 높을 고자니까. 자, 휴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밭전자에다가 흙토를 두 개로 올려놓은 게 바로 휴자거든요, 이게. 자, 어떤 얘기냐면 편편한 것보다 밭을 더 높여줘. 왜 높여줄까? 높여주게 되면 중력으로 물이 빠져나갈 건데 앞에 휴 앞에 뭐가 있어? 고자, 높을 고자 썼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세사로 객토한다. 모래를 갖다 물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과산화석회 사용하는 건 바로 뭐냐면 과산화소가 H2O2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뽀글뽀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 상태이기 때문에 습하니까 산소 때문에 이걸 쓰게 되는 거니까. 자, 잘못된 것은 몇 번이냐? 4번이고요. 황산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논에서 환원성 유해 물질이 바로 뭐였어요? H2OS, 황화수소, 그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반수체 육종법이에요. 반수체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식용 작물학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이걸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반수체라고 하는 특성을 가만히 볼게요. 반수체는 생육이 불량하고 완전 불임으로 실용성이 없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반수체는 그런데 반수체를 뭐 하면 이제는 이거 배가를 시키잖아 이거를 배가를 시키게 되면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동형 접합체를 얻어놔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육종 연한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동 기놸이 한 개뿐이라서 열성 형제를 뭐할 수가 있다? 선발할 수 있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은 잘못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16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가 오답률이 많이 나왔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설 피복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설 피복자재. 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연질 필름, 적외선 반사, 무적 필름, 무적 필름은 바로 뭐냐면, 자, 물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왜 물방울이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광투과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고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무적 필름이 될 건데, 답은 4번인데, 광파장 변환 필름은 녹색 파장을 증대시킨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식물체 이파리가 녹색을 띠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거냐면, 백색광이 들어갔어요. 백색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왜 녹색을 띠느냐? 녹색만을 반사시키고 나머지를 흡수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자, 녹색의 이파리에다가 녹색광을 쬐어줘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녹색광을 쬐어주게 되면, 자, 이 녹색의 식물이 녹색을 반사하니까, 녹색광을 반사주게 되면, 녹색이 있는지를 몰라서 암흑 상태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녹색 파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감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 광합성 효율이 높아질 거니까. 정리하게 되면 우리 눈에 빨간색이 보이는 건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녹색이 보이는 것은 녹색을 반사시키는 거죠. 자, 그럼 녹색이 반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식물체의 광합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녹색의 파장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럼 광파장 변환 필름은 녹색 파장을 어떻게 하는 걸까? 감소를 시켜가지고 광합성을 증대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언제 나올까라고 했었던 콩과 식물에 대한 근류균이 나왔는데, 이번엔 거기에 관련된 뭐가 나와 있냐면, 밀항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밀항 요소로 설명해 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몰리브덴이거든요. 몰리브덴이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질산 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질소 대사와 고정에 필요하고, 콩과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몰리브덴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돼요. 몰리브덴. 여기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우리가 괴사를 이렇게 분열 조직에, 그 다음에 수정과 결실이 나빠져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사탕 무의 속성금병. 바로 뭐냐면, 붕소가 될 겁니다. 붕소.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이 답이 되냐면, 자, 디귿과 리을이 이게 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작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알맞는 토양 수분은 어디냐면 포장 용수량부터 영구 이젖점 사이. 토양,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유효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효 수분은 바로 포장 용수량은 바로 뭐냐면, 포장에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어때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고상 액상 기상이 있어요. 고상이 50% 액상이 거의 기상이 없는 전체로 50% 때부터
자, 그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말라 죽을 때까지 영구 위조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효수분은요, 포장 용수량부터 위조점까지 해도 되는 것이고요. 또는 포장 용수량부터 초기 위조점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한 천연 상, 자, 이렇게 천연이라고 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천연 살충제들을 따로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보르도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보르도는 뭐 하는 거냐,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녹균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얀 페인트를 칠해놨거든요, 길가에. 그랬더니 거기에 녹균병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보르도 액이고요. 보르도 액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조해서 만드는 거죠. 생석회와 황산동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연 살충제가 아니었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20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봐나갔는데요. 이 문제를 봐가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딱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이드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의 방법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게 되면, 너무 집요하게 어려운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져가시면서, 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책이 없는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제대로만 잘 들어나가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강의를 제대로 잘 듣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우리가 피드백 조건을 잘 활용하셨다가, 자, 다음번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때잘 활용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MI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